안녕하세요. 판타리얼 정우로입니다. 올해 2023년에도 여러 신종 동물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 신종 동물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여기 이 신종 고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라리뇨 고양이는 레그 티그리나 갈레라스 고양이라도 불리며 가족이 1989년에 처음 수집되어 콜롬비아 국립연구소에 기증되었으며 나중에 알레산더 폰 훔볼트 생물자원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이 가족은 오셀롯의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올해 이것이 오셀롯이 아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고양이과 동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2018년 이후 콜롬비아 남부에 존재하는 카메라트랩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으며 해당 종은 이미 매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하지만 그의 어머니에 대해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레오나르도의 어머니인 이멜린 디카프리오에서 이름을 딴 신종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은 파나마 고유종으로 해발 200에서 300cm의 높이의 괄목잎 또는 야자원 숲에서 사며 이름대로 달팽이 먹고 전적을 만나면 머리를 숨기고 매운 냄새를 풍겨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뱀은 현재 금과 구리 채굴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리프테일 게코라고 불리는 오로플라투스 속 도마뱀은 지금까지 22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올해 새로운 종 리프테일 게코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르플라투스 가라마소라 불리는 이 도마뱀 부츠는 겉으로 보기엔 헨켈 리프테일 게코와 아주 닮아 언뜻 보면 구분하기 어렵지만 크기가 2cm로 헨켈보다 약간 작고 혀 끝이 검은 헨켈 리프테일과 달리 이 신종은 혀 끝이 분홍색이라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헨켈 리프테일로 알려진 개체 중 이 신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애호가들이 동물을 계속 키우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생활방식과 필요사항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돕는 것이 이 생물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하며 이 지식은 종을 구하려 하는 미래의 시도에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헨켈 리프테일 기르시는 분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 그 종이 새로운 신종일 수도 있으니까요. 에콰도르 리오네그로 프라도라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이 개구리는 딱 한 마리만 발견됐고 학명은 힐로스키르투스 톨키엔입니다. 여기서 종명을 보면 뭔가 익숙한데 바로 반지의 제왕 원작자로 유명한 톨키엔에서 따왔습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가 하니 이 개구리 색이 마치 반지의 제왕 소설같이 판타지 세계에 사는 것 같은 생물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학명에 톨키엔의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신종이 나왔는데 한국에도 올해 신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금강자가사리라는 매기인데요. 전북대학교 박종현 교수 연구팀은 9월 26일 우리나라 금강에서만 서식하는 금강자가사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가사리는 알턱이 미턱보다 짧은데 금강자가사리는 이간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슴 지느러미 기조가 다른 종보다 한개 적은 8개이며 또 지느러미 가장자리에 흰색 띠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기조란 어류의 지느러미를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구조물입니다. 연구진은 충남 청양의 금강에서 표본을 최초로 발견했고 이후 금강 8곳에서 다른 표본들을 수집해 연구하여 그 결과 자가사리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신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2024년 신종 동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상관심을 나눠주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